막혀 진짜. 기가 오토튠 깐 줄 알았어요. 네, 아 진짜로. 기가 막혔습니다. 아 거짓말 안 하고. 아 정말요? 네. 와 감사합니다. 제가 정식 음원을 들어보진 않아봤지만 네. 오, 음원 같은 느낌. 오, 정말. 와. 저는 진짜 들어봤는데 진짜 거찬이세요? 음원보다 좋았던 것 같아요. 네. 아 정말. 아 이거 또 삼행시 송. 아 진짜? 송. 송사리 같이 작지만 달콤한 목소리. 지. 오. 지금 우리 네 명의 은. 귓가를 은은하게 적시네. 아. 지수빠 삼행시가 코너가 된 것 같아요. 아, 저희 이거 전통이 길어요. 아, 정말요? 오늘은 송지귀시였어요. 아, 그러니까 송지귀. 귓가에까지 했어야 되는데 은을 좀 늦게. 제가 빨랐군요. 야, 송지귀. 야, 팬들 귀를 희망공을 시키네요. 너무 좋아요. 박수형씨. 감사합니다. 과찬 아니에요, 이거 진짜? 어, 그러니까요. 와. 너무 기분 좋네요. 9736님, 희망고문 대박나라. 지금까지 100번은 들었는데 아하. 질리지가 않네요. 송지 이쁘다. 와.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, 아, 노래가. 네. 정말. 지은씨 목소리랑도 좋고. 네, 사실 이게 타이틀곡이 아니었는데 네. 그 작업하고 있다 사장님이 꽂히셔가지고 아, 앨범 내라. 이거 네. 너다. 아.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아. 나오게 됐습니다. 희망고문 작곡가님 기뻐하시고. 노래도 너, 더 는 것 같고. 아, 정말요? 네. 아, 진짜 원래 잘해. 기분 좋다. 잘했는데 호소력이 와 사연이 있는 그런 여자 같은 네, 와 좋았어. 너무 좋았어요. 어떻게 예림 씨 어떻게 들으셨어? 어 저도 같은 여자로서 좀 뭔가 이렇게 그제 라이벌 선배님 그 헤드폰으로 이제 들으니까 되게 뭔가 귀에 속삭이는 것 같고 뭔가 귀를 이렇게 간질간질 뭔가 이렇게 아 오늘 예림 씨 있다고 더 약간 왜요? 아니 예림 씨 성대모사. 네. 아, 저도 너무 좀 좋았어요. 신경 쓰셨죠? 어, 감사합니다. 신경 쓰이신 것 같아. 어, 진짜. 시작하기 전에. 왜냐면 제가 예림 씨 팬이거든요. 아, 아,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저도 저런 장르 너무 좋아해가지고. 아, 성대모사 아, 가능해요? 아, 저는 안 돼요. 이제 저는 약간 비음이 많아가지고. 또래. 네. 아, 네. 아, 약간 그런 쪽이구나. 알겠습니다. 야, 노래 너무 잘 들었고요. 우리 이제 사연으로 한번 만나볼게요. 네. 삐리리! 이번에 산체스 씨. 아, 네. 첫 번째 사연